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얼굴을 뵐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살아서 승리하고 오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좀 승리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주님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걸 느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벅찬 심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머리는 우리가 많이 듣고 알 수 있지만 이 심령에서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룻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1절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엘에게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느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이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마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미망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기업을 물을 자가 얻게 되는 증거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둘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보아스예요. 다른 하나는 보아스보다 더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3장에서 룻의 시어머니가 한 말이 있죠. 3장 18절에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보아스는 자기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아내로 삼으신대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앞에 제거해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 우리와 혼인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룻과 혼인을 보아스가 해야 나오미의 기업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기업물자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먼저 온 그 첫 계명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럼 첫 계명 뭐예요? 율법. 율법 앞에 반드시 나아가서 우리는 기업무를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무를자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아하니 기업무를자를 만나서 모든 것을 할 때 그들의 전례가 신발을 벗어서 주더라 그랬어요. 자, 신은 뭐예요? 신고 다니는 거. 자기가 신고 다니는 것은 자기 발이 닿고 자기의 모든 권한으로 그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신을 상징해요. 먼저 가까운 친족인 이 사람이 신을 벗어 거꾸로 해가지고 준다는 건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 대신에 네가 내 대신 나의 신을 신고 모든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시내 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혼인의 관계가 되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주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준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그 말은 율법은 완성작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 율법은 완성작품이 아니다는 얘기는 율법은 그만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늘 율법 앞에 서야 돼요. 룻은 그 나오미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가까운 친족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의 허락이 떨어져야 보아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나아가죠. 이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이제 자기가 진정한 기업 무를자가 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요. 나오미의 말처럼 저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절차를 하나하나 이제 밟는 절차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절차가 그가 성문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습이 성문에 누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성문을 지키는 방이 있습니다. 그 성문을 지키는 방에는 누가 있냐면 성 안에 거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이 장로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거기 있으면서 성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다 관할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장로가 막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성의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아스가 나가서 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로 10명을 초대를 합니다. 왜 장로 10명을 초대를 했느냐? 보아하니 이 장로 10명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아침부터 성문에 나아가서 앉은 보아스는 결국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성문에 나아가서 10명의 장로를 청한 것은 룻기 4장 11절 말씀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런 말이죠. 이러한 증인칼을 하는 사람들이 성문에 있는 성읍 장로들은 어떤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장로들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어떤 여자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그를 끌고 가서 성읍 장로들한테 데려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성읍 장로들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돌을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거의 증거를 확정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읍 장로예요. 그 장로 있는 곳에
앉아서 장로들과 함께 모든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로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증거하는 일은 무슨 역할이냐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그 모든 것이 효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그 가까운 친족이 지나갔을 때 그를 불러 세웁니다. 불러 세우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의견이 어떠하냐. 그가 첫 번째는 성문에 나가 앉았고 두 번째는 장로들을 증인으로 초대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는 그 가까운 기업무를 자가 나오니까 그에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니까 처음에는 아 내가 할게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것을 다시 기업을 물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 엘리멜렉의 소유지, 아들들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다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있게 해야 한다. 네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있게 해야 돼 라고 이 설명을 5절에 보아스가 친절하게 합니다. 내가 물을게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노라. 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은 매번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또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릴 때 속죄함을 얻는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온전함, 그 온전함의 제사, 온전함의 거룩함, 온전한 영생, 영원한 영생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시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회복시키실 것이 이 보아스의 역할인 거예요. 보아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장로들을 10명이나 세웠었어요. 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7이라는 숫자가 주님의 완전수로서 안식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의 완전수 3을 더해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끝나는 것이 10이에요. 그래서 10은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10의 1을 할 때 전체 의미가 10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10이라는 의미는 이 온 인류의 인생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온 인류의 인생들이 다 이 보아스 한 사람에 의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증거를 누가 주냐면 이 성읍 장로들이 주는데 이 성읍 장로들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주고 증거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절대로 책 잡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리신 이 사건을 절대로 책 잡을 수 없는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증거를 받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자시였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인들이 더 많이 왔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부터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다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왜냐하면 죄인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죄가 없기 때문에 짐승들이 흠도 치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그가 대신 험과 티를 그 몸에
입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라는 거 그거를 누가 증거했냐면 바로 장로들이 증거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참남하도다 이제 죽기 합당하다 해서 죽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과 함께 말하면서 가까운 친족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 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심을 증거받고 율법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 그래 네가 해라.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사건은 이미 율법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사건이에요. 이 증거받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구약의 모든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율법의 장로들 율법의 대제사장들 앞에서 확실하게 죄가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진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구약 전체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신약에 오셔서 다 증거로 확증하셨어요. 이러한 율법에서만 증거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야기를 또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의 증거와 또한 사람들도 그것을 증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물과 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이신 물, 또 육체로 오신 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증거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나 어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증거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건은 그 누구도 입을 열 수 없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참소를 해도 여러분 안에 확실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증거하신 이 사건을 내밀어야 돼요. 어떻게 내밀어요? 사단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가 죄인이잖아 라고 율법으로 날 참소할 때 여러분 무엇을 내밀겠어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높은 산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서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단 외길이더라고요. 산에 외길이 나 있어요. 순간에 그 길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 앞을 갔더니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딱 나한테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증표를 내놓으래요. 꿈이니까 모르잖아요. 증표? 하는 순간에 내가 손을 탁 내미는데 내 손에 빨간 딱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딱진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이미 빨간 딱지가 여기 탁 있어요. 그래서 내밀 수가 있는 거죠. 증거를 요구했대. 내 심령 안에서 더러운 영들이 너는 죄인이잖아 라고 이 귀에서 속삭거릴 때 탁 나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야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 근데 이 피가 손에도 있고 내 심령에도 있어야 돼요. 여기 피가 심령에 있으면 얘네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데 이 십자가의 할례에 받은 표징이 내 안에 없으면 얘네들이 슬금슬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증표를 확실히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증표를 내가 탁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죄인이지.
나는 잘한 거 없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고서 탁 예수의 이름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 이러한 당당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혹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일흔의 일곱 번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 무한대로 용서를 해준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또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죠. 결국은 보아스가 진정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쉬지 아니하고 그것을 열심히 나아가서 증거를 받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증거를 받아냈어요. 그 완전한 증거,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증거는 부활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증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믿게 하여 주신 게 바로 증거예요. 내가 안 봤어도 그 증거를 내가 확실히 갖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승관이 와도 뭐만 하면 되냐? 회개와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돼요. 두 번째로 참 기업을 물을 자가 된 보아스를 통한 회복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룻기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아하니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의 증거를 얻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증거예요? 9절 말씀에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온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다 샀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 마련과 길론 아들이 다 죽고 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업을 이제 보아스가 사서 나오미에게 주게 되는 이 증거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빼앗겼던 생명, 여러분이 빼앗겼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다 빼앗은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내 죄가 사함받은 축복,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다 환원받은, 회복받은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서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걸 쟁취해야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말년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의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제 보아스가 얻은 증거의 두 번째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말론의 모든 이름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이름이 무엇이에요? 아담. 우리는 아담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죄 짓기 전에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그 이름을 빼앗겼어요. 아담의 이름의 뜻이 사는 자, 산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빼앗겨서 다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말로는 죽은 자잖아요. 그 말로는 죽은 자가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면서 그 이름으로 기업을 세우니까 말론이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 거야. 아담에게 임하였던 모든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모든 축복,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으므로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졌는데 이 말론이 죽은 자가 돼서 도무지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말론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킨 자가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죽은 말론의 기업을 다시 있게 함으로 말론이 살아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한 거지. 그런데 보아스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이 다시 그 이름을 세웠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이름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그 형제 중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이름을 다시 환원시킨 거예요. 다시 그 이름을 세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약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담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죽은 자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그 죽은 자의 이름이 형제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얘기는 아담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끔 산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신 이가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아담의 이름을 다시 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산자가 되어지고 아담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여 주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보좌에 가시면서 그냥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안에서 다시 아담이 되어진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머리가 다시 되어지도록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인류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인 믿음의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속했다는 이야기. 다시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지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자는 그 복이 천대 이른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열매로, 첫 것으로 예수님이 드려졌기 때문에, 머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으로 속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서 그와 함께 하늘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모든 것을 다 먹고 즐겁고 수치가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주 안에서 살았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기업을 회복시킨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에 숨겨진 의미다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이 보아스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보아스가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슨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또 축복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한 다른 의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증거하시고 율법이 증거하고 또 시편에서 또 증거하고 이 구약의 모든 증거를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보아스가 행한 것처럼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라헬과 레아의 두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두 아내를 얻는 거 바로 야곱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먼저 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유다가 아들이 셋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세라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풍습이 모든 기업은 장자에게만 통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기업을 내려가게 하려니까 차자인 오난에게 네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기업을 잇게 해라.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와 연결되어지는 의미죠. 반드시 장자의 명분을 이어야 되니까. 근데 오난이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설정을 바깥에다가 한바람에 오난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머지는 셋째 아들 세라밖에 남지를 않았으니 유다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 다말이 재수가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나? 우리 아들이 둘이 다 죽었어. 그래서 이 세라까지 또 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그 혈통에 내려가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도 죽었고 아들이 셋 중에 둘이 죽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다말한테 줘서 또 죽으면 어떡하니까 죽이를 싫어한 거죠. 근데 다말은 믿음의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였지만 반드시 나는 유다지파의 아들을 낳아서 자기 남편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거에 기생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는 게 베렛입니다. 근데 애를 낳아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렛인데 베렛가 나올 때 세 번째 셀라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직접 낳은 거니까 유다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베렛인데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 손이 먼저 나왔어. 그래서 붉은 줄을 여기다가 딱 묶어줬어. 근데 이 손이 도로 들어가고는 그 다음에 손 묶은 애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애가 나온 거예요. 얘가 베레츠예요. 베레츠라는 단어의 뜻이 터트리고 나오다. 다시 말하면 법률 위반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 파손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뭐를 파손했다? 율법을 파괴하고 복음으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베레츠가 의미한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 그것도 쌍둥이야.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발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그냥 같이 나와버렸어요. 따라서 같이 나왔어. 그러니까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 그래가지고 야곱이라고 했죠.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사단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말해요. 그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하신 십자가를 붙잡은 자인 거예요. 그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사모한 자였지만 형 에서는 먼저 나왔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베레츠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터트린 자예요. 뭘 터뜨렸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따라 내려오는 율법이 장자죠.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그들이 그 복을 이어져 내려가는 자들이 되어진 걸 말하고 있어요. 베레스가 축복을 받아서 장자의 명분을 가졌고 또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다말이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에서 보아스가 나오게 되고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또 다윗 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야곱은 그 에서를 깨트리고 그가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아서 그에게서 열두 아들이 나와요. 이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베레스예요. 우리가 야곱이에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고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만난 바람에 예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열두 아들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아지게 하는 축복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만 열두 집하고 우리는 아닌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아들을 우리가 낳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고 그 기업을 얻은 자가 되어지도록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야곱이니까. 여러분 자신이 야곱이라고 믿으세요? 우리는 터트린 자예요. 베레스. 우리는 율법을 터트리고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파손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끝까지 잡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상한 발꿈치 바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생을 주고 죄사함을 준 그 증표니까요. 주 안에서 우리는 그 율법을 거스리고 깨트린 그 아들들 속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이 아내를 레아 라헬을 얻어요. 하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고 하나는 사랑을 받는 아내인데 사랑을 받지 않은 레아가 자식을 먼저 낳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한 이방 족속이지만 우리는 아들을 먼저 낳아서
우리에게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손이 물려 내려가는 것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이 기업 모를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룻이 보아스가 결혼하면서 죽은 자의 모든 이름을 다시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다시 다 회복하게 함으로 인해서 룻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나, 이방 족속인 나, 내가 그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째로 십자가는 거룩한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값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샀고 그래서 두 번째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룻은 죽은 자를 살리는 통로로 아내가 되어지고 결국은 다시 그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아담의 기업을 다시 세우게 되어지는 어린 양의 신부,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다 다시 세워서 그들을 지파 안에서 성문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문,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그 안에 거하는 아담이 되겠다. 이게 바로 이 룻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 심령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과 하나의 정혼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산 자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그 사랑의 피로 사서 그의 신부로 삼은 자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위해줘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무슨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육적인 정적인 사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니까 피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육의 나는 늘어나면 안 되고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하신 놀라운 일이 내게서 나타나니까 그냥 이뻐야 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너무 이쁜 거야. 생김생김이 다르고 뭐 험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거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다 덮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하고 그렇게 보여줘야 해요. 남자분들 신부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부가 그런 의미를 담고 결혼한 거니까 신랑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바로 그 회복된 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 신랑을 맞았을 때에 너무 잘했다. 제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얘기해 드렸죠. 정혼하고 만날 때까지 열심히 돈 벌어야 하는 거. 근데 양을 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양을 쳐서 돈을 받는 게 신부가 뭐 하나 잃어버려서 난리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드라크마. 굉장히 큰 돈인데 그거를 베일에다가 다 단답니다. 그것이 그 양을 치면서 1년 동안의 번 돈인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베일을 쓰고 할 때 상 받을 일이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잃어버릴까봐 아주 귀하게 해야 돼요. 아름답게 여러분을 단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단장은 거룩한 단장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신부로 단장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내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제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고서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 고백을 하면 이 심령이 예수님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벅차올라요.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사랑 고백 많이 하세요. 힘들수록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까울 것이 없어요. 목숨도 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어요. 내가 받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회복한 이러한 일들이 증거가 되어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축복으로 임한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제 다 믿어지셨습니까? 입으로 이제 시인하세요.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결단하세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떤 삶을 살고자 원하는지를 입에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시면서 또 간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